안녕하십니까. 대가매일기쁘게 전영호입니다. 정혜리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편지 자주 쓰세요? 자주 쓸 시간도 없고 뭐 어떤 기회가 없죠. 요즘은요. 요즘은 뭐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급하면. 가끔 편지 쓰면은 그간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죠 뭐. 옛날 얘기 같은데. 그런가? 자녀한테 편지 자주 쓰세요? 더 안 쓰시겠군요. 아유, 쓸 일이 없죠. 아드님 있으시죠? 그렇죠. 딸내미도 있는데. 아, 아들 얘기만 자꾸 하셔가지고 난 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딸내미 화나겠어. 있으시군요. 예. 그 오늘 생각난 김에 내가서 딸한테 편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렇죠. 네. 예. 그 제가 멋진 편지를 아들한테 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서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싶은데. 예. 아주 천박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가난이나 외로움을 뛰어넘어 스스로 길을 내고 불평했던 세상도 긍정적으로 배려해 또 다른 길을 찾아보자. 누군가의 겨울을 위로하며 희망의 길을 찾아보자 등등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야, 이게 그 자녀분한테 쓴 거죠? 네. 대부분 왜 자녀한테 편지 쓰면 뭐 매일 성적 좀 올려라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좀 성적 좀 올려달라 뭐 이러고 이제 그럴 텐데 좀 뜻밖이네요. 그렇죠? 예, 뜻밖은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오늘의 게스트인데요.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연극배우 윤석화 집사님입니다. 윤석화 집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지금 한창 공연 중이시라면서요. 네. 위트라는 공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에서는 특히 제가 암 환자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비밀 하나 드리자면 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가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제 아주 거의 뭐 삭발에 가깝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매일 기쁘게 여러분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환자의 모습처럼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히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 자신은 이렇게 가발을 쓰면 굉장히 어색하고 막 좀 불편하고 그래요. 예. 보는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름답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 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사실. 네. 그러셨어요. 사실 공연 중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위트 말고도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 많이 뭐 너무 많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신의 아그네스도 그렇고요. 또 제가 뭐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 그럴까요? 하면 10년 전에 제가 또 머리를 삭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덕혜옹주 조선조 마지막 공주죠. 덕혜옹주 이야기를 만들 때도 머리를 삭발을 했었고 그래서 덕혜옹주도 잊을 수가 없고 또 뭐 뮤지컬도 뭐 명성황후라든지 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든지 뭐 이런 또 그렇죠. 뮤지컬들도 저한테는 참 재미있지만 역시 요즘 박건영이라는 친구가 아주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이고 있는데 박건영이가 주연을 했던 이제 토요일 밤의 열기 그 작품 제가 이제 물론 제작도 하고 연출하고 출연도 했었습니다만 작품 중에서는 토요일 밤의 열기 참 잊을 수가 없고요. 근데 뭐 토요일 밤의 열기 하다가 이 위트에서 이제 삶과 죽음을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참 진지하고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라는 게 참 막 여기서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또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할 그치. 거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몇 작품 잠시 보고 그리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신기에 가깝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가끔요 정말 제가 놀래요. 예. 저런 거 어디 있었지 싶어가지고 제가 놀래는데. 예. 아, 저희는 다 합니다 또 그렇게. 마지막은 마스터 클래스. 네, 마리아 클래스 이야기를 만들었던 마스터 클래스인 것 같고, 특히 처음에 그 나왔던 장면은 제가 10년 전에 그 데뷔 20주년 뭐 기념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연극이라는 작업이 이제 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시라면 다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뮤지컬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반을 하나 별바람 하늘꽃이라는 걸 내면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콘서트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촌스럽네요. 저 마이크가 커서 놀랐어요. 네. 벌써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저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커가지고. 아니 어떤 면이 촌스러웠어요? 제가 촌스러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래잖아. 아유, 근데 저는 예. 제가 한 걸 보면 늘 이렇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유 어쩜 저 애가 저러나 싶고 못 보겠어요 정말. 나도 안 그냥 그때 막 열정적으로 파묻혔던 장면을 나중에 그렇지. 앉아서 그냥 보자니까. 에, 에, 역시 에. 공연 예술은 극장이랑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침 튀기는 것도 보면서 그리고 봤을 때는 참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걸 보면은요, 네. 어떻게 박제된 것 같고 저한테는 그래요 느낌이. 아무래도 그 제한돼 보이죠. 네. 예, 예. 지금 위트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저런 작품이랑 전혀 다른 작품이잖아요. 정말 가장 연극적인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동안에 관객들한테는 조금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신중하고 심각한 거로부터 우리가 많이 좀 또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죠. 게다가 이 작품이 어떤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보니 어느 누구의 죽음인들 죽음이 아름답지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기쁘거나 밝은 느낌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그 어려운 죽음이 이러한 것이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 작품이 놀랍게도 구원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확신을 갖고 관객들한테 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어려운 주제에 관객들이 참 호응을 많이 잘 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 방청객 분위기가 거의 그 강의실에 들어온 저기 저 학생들 같아 막 날씨 막 받아줬고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요. 또 저기 뭐야 분위기 띄워주는 학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하시면서 사실 이제 그쵸? 배우니까 물론 다양한 그 사람들 표현해내고 그만큼 깊이를 담고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전과 다른 것이 이제 스스로도 그 변화가 생기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담는 그릇이 좀 더 깊고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글쎄 뭐 가장 흔한 말로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그 옛날 어른서부터 뭐 교과서부터 그렇게 늘 배워왔지요. 네.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이 곧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서 느끼고 읽고 또 공부하고 뭐 하여튼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삶일까요? 하지만 그 축복이 또 거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그 알 수 없는 오해와 혼란과 이 고난을 또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정말 그게 말이고 삶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정말 또 우리가 생애 또 하나의 어떤 기쁨과 또 하나의 보람과 감사와 이런 것을 축적해 나가면서 사는 것 같은데 배우의 길 역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삶이 커지면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이 즉 내 삶이 되면은 역시 제가 무대에서 표현하는 그 배우로서의 크기 역시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러기를 믿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사는 거고요. 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답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엄마가 됐거든요.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저 먼 이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죄스러웠었어요. 그치. 그리고 그게 다 내 죄죠. 거기에 다 합해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말씀 안에서의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그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동안 모질한 인간이었는가를 또 느끼게 되고요. 예. 그러니 제가 인간으로서 조금 더 나아졌겠죠. 조금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엄마가 되는 그 과정까지 얘기가 궁금하시죠? 이제 많은 분들 그 얘기 그 얘기 지금. 네. 네. 그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 입양을 하셨잖아요. 네. 네. 수민이 두 돌을 넘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한 달 됐을 때 제 품에 안았었는데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네요. 근데 이제 2년을 키워냈고 거의 뭐 다 컸습니다. 이제 뭐 소년이에요, 소년. 그래서 벌써 아이가 크는 게 막 너무 섭섭할 정도로 예. 아유 그냥 조대로 좀 더 있었으면 싶을 정도로. 이럴 때 이제 그렇지. 그 경험자로서 아유 부만의 네. 자식이에요 이러면서 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집사님께서도 지금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입양하게 되기까지에는 이제 사실 아이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그런 좀 그 스스로 견디기를 좀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도 있으셨죠? 예, 저는 참 아이를 갖기를 원했을 때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주시질 않아서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이제 이기도 안 할랍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자포자기인 것도 있었고 약간 하나님을 원망도 했으나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원망은 안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거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면 제가 괜히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 싫으니까 제가 뭐 이런 식의 기도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너무 분에 넘치게 큰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주신 달란트에 전념하면서 주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하게 마음을 내려놨는데 또 남편이 힘든 일도 겪고 이러면서 그냥 당장에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막 이렇게 수습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도 이제 잊어버리게 됐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늘 입양을 하고 싶고 다는 소망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입양하고 싶어서 이게 입양 기간에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못했던 것도 있을 정도로 저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항상 그 생명에 대해서 늘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네. 아이들을 참 이뻐했고요.
정말 제가 빨리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예비를 해주시면 아, 난 정말 이 아이들을 좀 많이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때를 안 주시더라고요. 때를 안 주시고 막 너무너무 더 힘들게 해주셨는데 가장 그 제가 힘들 때 지금 제가 왜 뭐 그만큼 힘들었는가를 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제가 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선물로 주셨구나. 예, 그때 이제 그 제 친구 추철한 교수가 네. 아, 그 스타 도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스타들이 뭐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이제 선행을 좀 먼저 보여주자 이런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 갑자기 그 외국으로 입양 갈 아이를 일일 엄마를 해줄 분이 물론 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좋은 일을 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거 이렇게 펑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막 애가 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친구다 보니까 간혹 그 그런 일 있을 때 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배우로서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 특히 제 친구일 때는 그렇지. 제가 그런 걸 그냥 다 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잠도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잘 때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토요일 밤의 열기가 막 이제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만 그런 기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요만큼도 여유가 없었을 때 그래서 정말 이번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형편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저한테 간곡히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래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나 보다. 내가 한번 그냥 하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제 텔레비에 TV에 나온다는 게요. 만약 며칠씩 잠도 못 자가지고 얼굴도 막 말이 아니고 그러면 저도 그래도 제목이 배우고 그래서 저도 여잔데 뭐 그 얼굴로 TV 나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뭐 그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 아이를 일일 엄마를 하러 제가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지금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을 코를 한번 거절하시니까 또 하셨네요. 그 아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울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얼굴들이라도 한번 다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가다가 일정은 바쁘고 또 스태프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제가 저 아이를 한번 안 안아주고 가면 제가 너무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선생님들도 쟤는 원래 저렇게 운대요. 그러니까 네, 나무 그냥 아유 집사님 그냥 가시라고 이런데도 제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아니다. 저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제게 한 번만 안아주고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안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앉자마자 눈물을 떡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맑은 눈으로 저를 이렇게 딱 보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천사.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천사일까 뭐 그런 게 뭐 0.00001초 사이에 저기 하면서 제가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딱 났어요. 그러면서 네가 엄마만 있으면 이렇게 안 우는데 네가 엄마가 없어서 울었구나. 그렇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하여튼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일일 엄마를 하면서 전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이제 이렇게 업고 포대기로 이렇게 뭐 싸고 이제 이러고 가서 이제 애를 업고 이제 연습을 진행을 시키고 뭐 또 밤늦게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뭐 그리고 또 아이가 이 다음에 미국 가서 이 다음에라도 꺼내볼 수 있는 편지를 쓰고 또 아이의 양부모가 돼줄 그 미국 분들한테 제가 또 영어 조금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입양될지 모르니까 예, 또 편지를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맑은 코니 자는 아이의 그 아이의 이름은 주희였습니다. 주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참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 있지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사 같은 얼굴에 그 제가 낮에 보았던 지금 제 아들이 된 그 아이. 걔를 데려온 건 아니었군요. 예. 네. 저는 이제 내일 입양 보낼 아이를 이제 일일 엄마 하러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제가 낮에 보았던 그 제가 아느니까 울음을 뚝 그쳤던 그 아이가 이렇게 떠나지를 않으면서 그
입양 갈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저 먼 이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죄스러웠었어요. 그치. 그리고 그게 다 내 죄죠. 어른들의 죄죠. 그리고 미혼모들의 실상과 그들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그들 역시 다 우리 어른들의 죄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그들이 외로울 때 아무도 손 붙잡아 주지 않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제가 그 입장에 있었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저 돈 몇 푼 있으면 중절 수술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도 그걸 그래도 상담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길도 선택을 하고 그러나 처음 못 키우게 될 경우에는 그 생명을 위해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혹은 국내 입양을 보내는 그 애미의 가슴이 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쉽게 돈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부터 시작하자. 나부터 시작하자. 어떻게 저 생명을 저러고 보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게 몹시 안쓰러우면서 제가 예전에 그 미혼모의 아이를 제가 그 키우려고 했었는데 못 키웠던 그 죄스러움, 그 안타까움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오늘 당장 실천을 하자. 그러면서 그냥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를 제가 오늘 입양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도 그냥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님도 걸리고 시부모님도 맞아요. 걸리는 거 따지면 저희 남편은 부부니까 의논하면 되지만 또 시댁 어른들이나 또 저희 친정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저지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결국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도 이제 그냥 여보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는 참 좋은데 그러나 당신 요즘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참 이렇게 아직 힘든 상황인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생각을 잘 하자. 어떻게 키울 거에 대한 염려. 예, 아니 그 생각하다가는 못한다. 일단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린 키울 수 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는 좋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나의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어머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내 아이야. 그게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전에 뭐 저한테는 모든 아이가 진짜 다 이뻤거든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생명을 이 천지간에 누가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지금이 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이 그러니까는 그때가 떼었던 거예요. 그때가 떼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필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움 중에 주셨을까 생각하면 만약에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좋을 때 주셨으면 그만큼 아니 그리고 큰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생명은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꽃도 참 아름답지만 어머 너무 이쁘다 그러고 보면 더 이뻐요. 근데 아 뭐야 아 무슨 뭐 저기 뭐 이뻐 그러고 보면 하나도 안 이뻐요. 이쁜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물며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이제 입양 부모들 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제가 우리 수민이를 데려온 곳인데 매년 이제 가족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운동회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저희 수민이랑 저랑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가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이 다 고슴도치라니까요. 이미 아니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 윤석하시면 특별히
이쁜 애 해주셨나 보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저한테도 그러고. 근데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입양할 때 골리긴 하지 않아요. 예. 근데요 진짜 애가 이쁘거든요. 근데 그 이쁜 게 제가 물론 제가 품에 딱 안고 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머 얘가 너무 잘생겼다 이랬는데 자기 새끼 되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라도 이쁘잖아요. 잘생겼어요. 저도 사진 봤는데 지금 이제 그 옛날 처음에 제가 안고 왔을 때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더 잘생겼죠. 더 이뻐진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받으니까. 역시. 네. 그럼 제가 어떤 때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왜 앉아 있어요? 아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네.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셨어요. 아이가 아기 때부터 꼭 자기 전에 이렇게 손을 잡고 성경 한 구절씩 읽어주래요. 아이가 그걸 모를 것 같아도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아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괜찮은 애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를 제대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애인 것 같아서 아. 권사님 말씀대로 하자.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있을 땐 제가 하고 제가 아빠하고 갔을 땐 아빠 보고 하라 그러고 또 아빠가 결국은 제가 참 큰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 성령의 은혜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아이가 온다부터 딱 요즘엔 제가 없어도 혼자서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남편도 변하셨군요. 예, 그래요. 정말 숨을 참, 일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들 얘기 시키시면요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게 되니까 아니,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사실은 아니,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자들이 그 애 엄마가 되면은 갑자기 눈이 빠짝빠짝해져 애기 얘기만 나오면 거짓말도 커지고 이것도 길어진대 이것도 네. 근데 아니 아, 진짜 네. 자랑을 끝까지 하시네. 네. 좋아요 진짜. 근데 기도하고 그럼, 그러는 것들이 진짜 나중에 보면은 무슨 일 생길 때만 나중에 조금만 말하기 그렇지. 시작하면 엄마 위에서 와서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네, 네. 엄마가 아프다 피곤하다면은 네. 자기가 손잡고 이제 기도해주는 그렇게 아이로 그게 바로 사실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맞아요.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렇지. 커다란 게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니까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계신데 아기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만 더. 언제 집을 보고 싶어요? 밖에서 어느 때?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시도 싶은데요. 야, 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죠. 어허. 근데 이제 제일 보고 싶을 때는 제가 이제 일하다가 뭐 이렇게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아, 이제 화가 나면 참아야죠. 근데 우리 아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금세 참, 제 이렇게 막 참아야 하느니라 쿡 이거 안 해도 쉽게 그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진난만한 티도 없는 그 맑음. 아이가 굉장히 맑아요. 아주 네. 밝고 맑고 나는 아무리 봐도 진짜 아 하나님의 작품이야. 엄마 닮았어? 아니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남편이랑도 여보, 처음 내가 신랑한테 그러거든. 여보, 이 수민이를 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안 믿어? 당신이나 내가 낳았으면 이런 애를 낳겠어. 이렇게 이쁜 애가 안 나오죠. 이러면서. 그러면 맞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낳으면 이런 애를 죽었다 깨도 못 낳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참 제가 오랫동안 간구했거든요. 오랫동안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아이를 주시네요. 그러게요. 네. 예. 입양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편견이 없으셨었고 또 이제 딱 하나님께서 또 그러려고 사실 그런 마음이 이미 그렇죠. 있었던 사람한테는 네. 받아들이는 것도 순간에 되지만 이렇게 벽이 있을 땐 참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쭉 갖게 해주셔서 금방 아이를 진짜 선물이곤 하고 탁 끌어안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안타까움도 사실 없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이제 입양 부모들 만나면서 모임하면서 예. 또 우리 사회의 예. 편견들 때문에 사실 본인들은 그렇지만 제일 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자신의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많지도 적은 것도 아니고 둘이 있는데 또 그렇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 중절 수술 그거를 반대하는 그걸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보완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자 해서 한가정 입양하기 이런 이제 캠페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뭐 정말 생활이 풍족하고 뭐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저게 저런 것이 가정이구나. 아, 저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구나.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신랑하고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모여 살 수 있는 이제 그 지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저는 정말 아이를 좀 더 입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걸리는 건 나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입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소망을 아직도 저희도 버리고 있지 않은데 그 제가 입양을 해서 보니까 제가 한 사랑은 요만한 거면 아이가 주는 생명이 주는 사랑은 이만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애 키우는데 뭐 그렇게 돈이 듭니까? 또 애는요, 지가 먹을 거 다 갖고 온대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 다 됐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수민이 쓰던 거 다 후배들한테 다 물려줘요. 그 회사니. 그리고 저도 실제로 장난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물려받았고요. 저희 수민이는 미안할 정도로 제가 뭘 사준 게 없어요. 주변에서 또 사랑을 또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제 후배들 것도 물려받을 게 참 많아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참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삶의 희망을 줍니다. 생명이. 그래서 조금만 그 마음의 여유 혹은 가정의 여유 그것이 물질적인 여유와 결국은 정신적인 여유겠죠.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 여유를 더 갖기 위해서 그 여유가 이만큼 있다면 더 이만큼을 갖기 위해서 입양을 하시라는 걸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고요.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은데 또 제 경우는 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게 요만큼도 없어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내 아이를 하나만 있더라면 내가 더 많이 입양을 해서 그야말로 더 이렇게 방치해서 키울 텐데 저는 그런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정말 속사랑은 있지만 겉으로 과잉 뭐 안 하고 네가 해. 절대로 못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예전에 그랬는데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애를 막 너무 예뻐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책 같은 거 읽을 때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엄마예요. 정말 막 이러고 너무 예뻐요. 그러고 막 하루에도 애한테 뭐 진짜 뽀뽀를 막 수도 없이 하고 엄마 사랑해요, 수민이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애가 넘어진다.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제 일 애를 봐주는 우리 일하는 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러면 저는 절대로 나라 이제 홍콩에서 아이가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수민 일어나 네가 일어나야지 네가 넘어졌으니까 딱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애가 안 울고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근데 이제 괜히 가서 막 어머 이러면 울지. 울어요. 그럼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한 번도 저는 숟가락질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다 놔둬라요. 다 놔둬요. 그러면은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한테 참을성이 없다 그러면서 어른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하고 같이 놀면 뭐 이렇게 찡얼대는 소리가 없어요. 찡얼대도 안 봐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애가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 근데 애가 정말 맑고 밝거든. 천성도 그렇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처음 그 애기 때부터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애기 때. 이제 그 수민이가 내가 직접 낳은 아이면은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단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야단은 쳐야죠, 필요하면. 근데 입양한 아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건 편견이죠. 그거 아니 곤란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애를 제 아이를 낳았다면 걔
똑같이 하니까 아 엄마는 저게 엄마의 방법이구나 이럴 텐데 혹시라도 이제 입양을 한 아이는 나중에 아 엄마가 혹시 그때 그래서 나한테 그랬을까 그게 자식이 자신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그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사랑이었는데 그걸 이제 곡해할까봐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하죠.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하기 때문에 알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자식이 제가 낳은 아이래도 시도 때도 괜히 뭐 매들고 이건 전 안 하는 엄마거든요. 딱 뭐 예를 들어서 그럼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래요. 여보, 제가 우리 신랑한테 여보 암만 해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요건 매. 응?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것만. 그러니까 꼭 하면 안 되는 것만. 자, 수민이. 이제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요. 어떤 때는 아 끝도 이제... 없어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 방송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나중에 2부하고 따로 방청객이랑 따로 얘기하고 저희는 진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진짜 이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진짜 이쁘기 때문에 자 사랑으로 키우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됐다니까요. 아니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이거 입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면 아 그래도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속색이면 어느 아이는 속 한색입니까? 어느 아이는 속 한색이에요? 오히려 얘는 인생에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 갖고 시시한 것 갖고 속 한색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도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이를 정말 올곧게 잘 키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예, 기도 제목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저 지금 저의 늘 기도 제목은요.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 저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 그게 가장 저의 큰 기도입니다. 네. 네.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보내드리고 잠시 따로 2부 마련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네. 예. 정말 공연 중에도 바쁘신 게 저희가 나와서 같이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 기쁘게 많은 분들을 축복해주시는 두 분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